안녕하세요, 이선몽입니다. 전국 모든 골프장 특징과 코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 레슨 프로도 준비 중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다양한 골프장 코스 소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모도 유니 아일랜드 CC는 인천 강화군 성모도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 성모도 다리가 개통되었고 골프장은 2019년 개장했다. 유니 아일랜드 CC 주요 특징 5가지. 첫째, 2019년 신생 골프장, 18홀. 둘째, 염전 매립해서 개발한 링크스 코스, 해안가 골프장. 셋째, 벙커 천국, 총 119개. 넷째, 전부 평지, 바람 실개천 해저드와 벙커로 난이도 조절. 다섯째, 사우나 노천탕, 스파 리조트 조성 중. 본 영상은 봄을 기다리는 3월 후반에 촬영하였다. 연습 그린 장소입니다. 오늘 그린 스피드는 2.5. 코스는 전체적으로 양잔디이며 페어웨이 러프 그린 양잔디가 모두 다르다. 평지이고 산은 없는데 스코어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1번 홀, 파4, 화이트 티 385m, 핸디캡 4번. 다소 긴 파4입니다. 1번 홀 그린과 10번 홀 그린이 바로 옆에 있어서 두 팀이 다른 코스에서 시작하면 각자 첫 홀 그린에서 만날 수도 있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287m 남았습니다. 코스별 IP 깃대가 잘 표시되어 있다. 코스가 길어 투혼이 쉽지 않다. 그린도 우두부레라 직접 공략이 어렵다. 범퍼에 자신 있으면 직접 공략해본다. 범퍼에 분명 빠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코데 그린, 엘러베이티드 그린, 이라고 하는데 높지는 않다. 1번 홀 그린은 2단 그린이고 언듈레이션이 있다. 3온의 원 퍼팅으로 팔을 노려본다. 2번 홀, 파4, 화이트 티 320m, 핸디캡 10번입니다. 버디를 기원하며 오른쪽 범퍼 쪽으로 질러봅니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267m 남았습니다. 그린 가기 전에 실개천이 있습니다. 폭이 좀 넓은 편이다. 골프장 이름처럼 아일랜드 그린이 많이 있다. 3번 홀, 파3, 화이트 티 152m, 핸디캡 8번입니다. 넓은 실개천과 범퍼 사이에 그린이 있다. 이번에도 아일랜드 그린이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89m 남았습니다. 레이디는 티샷하기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홀은 파란색 백핀입니다. 왼쪽이 높고 넓은 편이다. 칩인 버디를 시도한다. 버디 성공했다. 만원씩 내야 한다. 버디 미어를 하기 위해 퍼팅을 하지만 안 들어간다. 상 버디는 면했다. 대판에 금이 날 뻔했다. 4번 홀, 파5, 화이트 티 450m, 핸디캡 12번입니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409m 남았습니다. 레이디 티인 그라운드는 대체로 코스가 똑바로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린은 넓은데 그린 주변에는 죄다 벙커입니다. 5번 홀, 파3, 화이트 티 129m, 핸디캡 16번 홀입니다. 벙커 바로 앞에 핀이 있다. 과연 핸디캡 16번인지 의문이 든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89m 남았습니다. 범퍼를 넘어 핀이 있는 곳은 죄다 그린 턱이 있다. 범퍼를 살짝 넘기면 턱 맞고 뒤로 굴러간다. 높게 뛰어서 세워야 한다. 6번 홀, 파4, 화이트 티 302m, 핸디캡 18번입니다. 제일 쉬울까요?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256m 남았습니다. 안전하게 IP 방향으로 쳐도 100m 안쪽으로 남는다. 지금 보이는 그늘집은 여러 코스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린 근처에 벙커만 안 들어가면 버디나 파 세이브를 할 수 있다. 7번 홀, 파4, 화이트 티 387m, 핸디캡 2번입니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300m 남았습니다. 넓은 해저드도 부담되고 거리가 길어서 투혼이 매우 어렵다. 장타자는 벙커에 빠지도록 되어 있고 범퍼 앞까지 살살 치면 190m 남게 된다. 멀다. 등장. 코데 그린으로 되어 있고 좌우에 범퍼가 있다. 그린마저 2단 그린이다. 8번 홀, 파5, 화이트 티 433m, 핸디캡 14번입니다. 거리는 작지만 길고 넓은 해저드가 있어서 3온이 쉽지는 않습니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390m 남았습니다. 왼쪽의 해저드는 그린 직전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다. 좁은 아일랜드 그린이라 투혼을 노리기가 쉽지 않다. 생각보다 넓은 실개천이 있고
벙커로 둘러싸인 그린은 좁은 편이다. 거기에 2단 그린으로 되어 있다. 9번 홀, 파4, 화이트 티 334m, 핸디캡 6번입니다. 넓은 해저드를 넘겨야 한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271m 남았습니다. 오른쪽이 넓으나 핀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벙커 방향으로 질러봅니다. 또다시 아일랜드 그린입니다. 정확도가 요구됩니다. 수많은 해저드와 벙커를 피해 현재 원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클럽 정리하고 클럽하우스에 막걸리 한잔 하러 갑니다. 10번 홀, 파5, 화이트 티 441m입니다. 인코스 첫 번째 홀로 이번 홀에만 벙커가 20개 있다. 예약 코스에 따라 여기서 첫 티샷을 할 수도 있다. 미니 연습 그린도 있다. 오비 있는 홀이 3개밖에 없고 대부분 해저드 처리되니 마구 질러본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366m 남았습니다. 10번 홀 그린 왼쪽이 1번 홀 그린으로 아까 지나왔던 그린이 옆에 있다. 실개천을 지나야 그린으로 갈 수 있다. 수많은 벙커 뒤에 그린이 있다. 벙커 뒤쪽 그린 넓이는 좁게 되어 있다. 짧아도 벙커, 길어도 벙커로 들어간다. 홀컵 재질이 땡그랑 소리가 나지 않는다. 버디는 했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지 않아 기분이 묘해질 수 있다. 11번 홀, 파4, 화이트 티 315m, 핸디캡 17번입니다. IP 깃발 보고 질러봅니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257m 남았습니다. IP 깃발 보고 질렀는데 IP 깃발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100m 남았습니다. 과연 그린의 핀에도 붙을까요? 그린의 핀 지나서 8m 정도 지나갔습니다. 된장, 뒷바람 때문입니다. 12번 홀, 파4, 화이트 티 280m, 핸디캡 15번입니다. 그린을 직접 공략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벙커 넘는데 150m입니다. 안전하게 치려면 그린 왼쪽 넓은 공간에 IP 깃발 보고 칩니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217m 남았습니다. IP 깃발 있는 곳에서도 100m 안쪽으로 남습니다. 그린 위쪽이 높아서 길게 치면 내리막 퍼팅을 하게 됩니다. 13번 홀, 파3, 화이트 티 164m, 핸디캡 5번입니다. 좀 긴 파3 홀입니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130m 남았습니다. 그린은 넓은 편이고 언듈레이션이 있습니다. 14번 홀, 파4, 화이트 티 332m, 핸디캡 9번 홀입니다. 우측은 해저드가 길게 이어져 있다. 약간 우토그레 홀로 그린이 범퍼 지나 멀리 보인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270m 남았습니다. 그린 옆에 범퍼는 턱이 높지 않아서 대체로 쉽게 빠져나온다. 앞핀일 경우 홀컵의 거리 맞추기가 쉽지 않다. 15번 홀, 파5, 화이트 티 429m, 핸디캡 7번입니다. 오른쪽 페어웨이는 다른 홀이니 그쪽으로 치면 안 된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396m 남았습니다. 중간에 실개천 해저드가 있어서 끊어갈지 넘길지 거리를 확인해야 한다. IP 깃발 지나면 해저드가 보인다. 티샷이 짧으면 해저드 넘기기가 쉽지 않다. 멀리 우측으로 그린이 보이나 그린 앞에는 또 해저드가 있다. 이번 홀 그린은 훨씬 넓은 아일랜드 그린이고 맞바람이 있어서 두 클럽 이상 크게 쳐야 한다. 앞핀으로 되어 있어 핀 거리에 맞추려고 하다가 3명 모두 그린 앞 해저드에 빠졌다. 이번 홀 그린은 좁고 해저드와 수많은 벙커 가운데 있어서 정교함이 요구된다. 16번 홀, 파4, 화이트 티 347m, 핸디캡 3번입니다. 티는 직선 코스로 멀리 보이지만 오르막이라 티샷이 짧으면 투혼이 쉽지 않다. 이번 그린은 매우 넓게 되어 있다. 거리를 맞춰서 러닝으로 굴리면 파 세이브 할 수 있다. 거리를 못 맞추면 다시 퍼팅하라고 파이팅 외쳐준다. 상대방이 좋아하지는 않는다. 17번 홀, 파3, 화이트 티 127m, 핸디캡 11번입니다. 레이디 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79m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작은 아일랜드 그린입니다. 그린 제외하고 앞뒤 좌우 전부 해저드입니다. 정교함이 요구됩니다. 아일랜드 그린은 이상하게 퍼팅이 짧아집니다. 물에 빠질까봐 그런가? 18번 홀, 파4, 화이트 티 339m, 핸디캡 1번입니다. 제일 어려운 홀에서 마지막까지 파이팅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안전하게 해저드를 넘기면 남은 거리가 많고 중간 우측으로 멀리 보이는 해저드를 넘기면 남은 거리가 짧습니다.
앞바람 심해서 욕심 접고 중간 왼쪽으로 치는 게 좋다. 레이디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284m 남았습니다. 우측 해저드 끝에 그린이 보이나 욕심을 접고 가운데 IP 보고 질러봅니다. 범퍼 4개를 넘겨야 그린이 보입니다. 포대 그린 형태이며 클럽하우스가 보입니다. 클럽 정리하고 집에 갈 시간입니다. 샤워하고 스코어 카드 출력하고 계산하고 밥 먹으러 나갑니다. 들어올 때 성모대교 지나서 왼쪽으로 오면 첫 번째 식당이 바닷가에서입니다. 식당에서 바라본 밖의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메뉴와 맛은 평가 생략합니다. 예전 맛집으로 TV에 나왔다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 날짜입니다. 성모대교 지나서 오른쪽으로 왔다면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오게 됩니다. 보문사, 미네랄 온천, 자연휴양림, 민마루 해변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보문사 올라가는 길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비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저녁 먹고 가면 깜깜해집니다. 골프만 치고 가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가는 길에 외포리 선착장 근처에는 꽃게집과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칼국수, 밴댕이, 장어, 간장게장 등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한참 가게 되면 강화대교 지나서 김포 초입 맛집에서 한잔하고 대리운전해서 가기도 합니다. 추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 누르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제작 예정인 다른 골프장 소개 내용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할 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구독 부탁드립니다.